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Getting a car repaired라는 건 이제 수선하는 거죠. 자동차를 수선하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어 다이얼로그를 좀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뭐 거의 필수품이죠. 어떤 요즘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먼저 사는 그런 정도로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요즘은 자동차가 좋아서 고장이 많이 잘안 나지만은 고장이 안 나더라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도 좀 조절해야 되고 겨울에는 좀 바람을 많이 넣고 여름에는 좀 적게 넣고 이것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장이 생길 수가 있어서 소위 자동차 정비소에 가야 됩니다. 그럼 정비소에 정비사, 그걸 메카닉이라고 그러죠. 메카닉이 이 자동차 수선을 해주는데, 이런 수선을 맡기는 사람은 뭐가 불편한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선하는 사람들은 그걸 진단을 해서 자기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럼 그런 것에 필요한 자동차 수순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휘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데요. 어떤 것은 여러분 아주 흔하게 듣는 얘기고 어떤 건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Brakes, brakes, food, food, license plate, license plate. Mechanic, mechanic, model, model, muffler, muffler, pickup truck, pickup truck, rear, rear, trunk. trunk. 자,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단어들도 몇개 있죠. 예를 들어 브레이크는 우리도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자동차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건 브레이크고요. 그다음에 뭘또 들었을까요? 모델. 네 자동차 모델이 뭐냐? 뭐 현대냐, 기아냐, BMW냐, 벤츠냐, 모델. 그다음에 똑같은 현대래도 소나타라는 모델도 있고 뭐 모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또 같은 소나타라도 연식이 다 있어갖고 더 다른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머플러는 이건 일본식 발음으로 마우라라고 해서 자동차의 그 소음을 제거하는 그걸 얘기하죠. 소음제기 머플러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도 많이 쓰는 단어죠. 짐실러인데, 자동차 짐실러인데, 나머지 것도 뭐 들어보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영어로 설명된 것은 뭐에 해당되는가를 찾아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자, A vehicle with an open back. 차량인데, vehicle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얘기합니다. With an open back, 뒤가 열려 있는. That doesn't have a seat. 좌석이 없죠? 뒤가 열려있고 좌석이 없는 그런 차량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차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pickup truck이랍니다. Pickup truck은 무엇을 가서 짐을 들어 올려서, 짐을 들어 올려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차량을 갖다 pickup truck이라고 그러죠? 그냥 pickup이라고 그러죠. Pickup. 그 다음에, the part that makes the car run quietly. The parts, 그 부품, that makes the car run quietly. 차가 조용히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품입니다. 차가 조용히 달릴 수 있는. 왜냐면 그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나오죠? 엔진에서 배기가스 나오면 그게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머플러에서 확장을 시켜서
소음을 제거를 하죠. 그 소음 제거 장치가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그 다음에 C. The sign plate. Sign plates on the front and back of the car. That's identification number for the vehicle. 자, 앞에 자동차 앞과 뒤에 뭐가 붙어 있죠? Identification number for the vehicle. 그 차량에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붙어 있죠? 차량을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 번호판이라고 그러죠. 번호판. 번호판. License plate. 이건 면허판이죠. 면허. 면허. 왜냐면 그 번호를 받으려면 면허를 받아야 하니까 영어로는 license plate라고 그럽니다. License plate. Number plate가 아니라 license plate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a person who fix a vehicle. 차량을 고치는 사람. 우리는 차량을 정비한다고 그러죠. 차량을 정비하고 차량을 고치는 사람. 그걸 mechanic이라고 합니다. 기사죠. 기사. mechanic. 예. 차 수선하는 기사를 갖다가 mechanic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the back. 뒤. 앞에는 뭡니까? front. 앞에는 front. 앞에도 front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back도 나왔고요. front. back. 그런데 백을 뒤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rear라고 합니다. 뒤에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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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front, 앞, 전방, rear, 후방, 뒤, back, back을 rea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the part that covers the front of the car over the engine. 자, 엔진 위로, 엔진 위로. 그 차 앞에 엔진이 있는 데를 덮고 있는 그 판 있죠? 그 판을 뭐라고 그럽니까? 후드라고 하죠? 후드. 후드 그러죠? 후드. 후드, 후드가 무엇을 덮고 있습니까? 그 엔진을 약간 덮고 있죠? 그 다음에, the type of car from a certain brand. 어떤 브랜드가 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 제일 많이 타는 현대나 기아 같은 브랜드, 그 다음에 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젊은이들로 좋아하는 BMW랄지 벤츠랄지 제일 좋은 차는 뭡니까?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그런 여러 가지 수억짜리 차에서 수백만 원짜리까지 수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그러면은 그런 브랜드가 the type of car from a certain brand. 그러니까 어떤 그 브랜드에서 어떤 회사이죠. 회사에서 내놓은 차의 유형. 차가 어떤 차인가? 그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그러죠. 모델, 모델, 모델. 다음에 the part that makes the car stop. 자동차가 정지하도록 하는 part, 부품. 자동차를 뭘로 정지시킵니까? brake죠? brake. 자동차를 뭘로 가속합니까? accelerator. accel이라고 그러죠? accelerator, accelerator, accel.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건 brake고요. 그 다음에, the covered storage area in the back of the vehicle. 차량 뒤에 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차량 뒤에 되게 뭐가 있습니까? 트렁크가 있죠? 트렁크. 트렁크를 부트라고도 합니다. 부트. 미국에서는 이 트렁크에 짐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차량 뒤에 있습니다. 어떤 차는 또 앞에 있는 차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 엔진이 뒤에 달려 가지고 앞에가 비어 있어서 앞에다 짐을 싣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비틀 같은 게 그렇죠. 비틀 그런 것이 그렇고 대부분 차량들은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트렁크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런 차량 수선과 관련된 몇 가지의 기본적인 어휘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런 어휘들을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기사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고치러 가는 손님하고 하는 대화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커스텀은 고객이죠. 고객은 뭡니까? 차량을 고치러 간 사람. 미케닉은 이제 기사입니다. 기사는 차를 고치는 사람. 그 둘이 하는 대화로 이 다이얼로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이 무엇인가를 쭉 거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커스터머가 왔죠. 와가지고 Do you have time to look at my car? 내 차를 좀 봐줄 시간이 있습니까? 한국말로도 차를 좀 봐달라고 그러죠. 이 차 좀 봐. 뭐가 고장이 났나? 뭐가 이상이 있는가? 차를 좀 내 차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죠. 영어로도 Do you have a time to look at my car?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죠. Look at라는 것은 이제 뭐가 이상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케닉이 Sure. 좋죠. 물론이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우선 차량을 가지고 온 커스터머는 그 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왜냐면 문제가 뭐가 있다고 완전히 알 수, What is the problem?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고객이 완전히 그 문제를 아는 거,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다랄지 그런 분명히 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엔진에서 삐 소리가 난다, 어디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문제는 지금 뭐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What seems to be?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What's the problem?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I need a new brake. 나 브레이크를 갈아야 되겠습니다. 새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새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I need have exchanged the brake. 브레이크를 교환한다. Change the brake.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They are squeaking badly. They are squeaking badly. 여기에 SQU자가 빠졌습니다. U자 squeaking. Squeaking badly. 찍찍, 삑삑, 끼익끼익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죠. 매우 소음이 난다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매우 심한 소음이 납니다. 매우 심한 소음이 납니다. 미케닉이 오케이 좋습니다. Is it your front or rear brake? 그럼 그 끼익 하는 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 앞 브레이크입니까? 뒷 브레이크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앞에 브레이크의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뒤에 브레이크의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차량에 따라서 앞에 브레이크가 있고 뒤에 브레이크가 있고 다 있고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브레이크 앞에 브레이크에서 그렇습니까? 뒤에 브레이크에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It's also due for an oil exchange. It's due 하면 뭐 할 시기가 됐다 그럽니다. It's also 또한 it's due 뭘 시기가 됐습니다. 뭐 for an oil change 오일 교환을 시기가 됐습니다. 또한 오일 교환을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또 오일도 갈아주세요. 오일도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It's also due for an oil exchange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hange, exchange가 아니라 change. No problem. 걱정 마십시오.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I'll take a look at it right now. 제가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 바로 차를 살펴보죠.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건 앞에서도 몇 차례 나왔죠?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뭐예요? Is it first time here? 여기에 처음 오시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Have you been here before? 그건 은행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러고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여기 왔다고 그러면은 이미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에 그 사람이 와서 이미 과거에
진료를 받았거나 은행에 거래를 했거나 이 자동차 같으면 수선을 했거나 하는 기록이 있죠.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Yes. 네. I had my muffler replaced. Had my muffler replaced. 네. 에, muffler. Muffler를 갖다. Muffler는 소음기입니다. 소음 제거기. Muffler를 갖다가 교환했습니다. Replace. 교환했단 말이죠. Muffler를 replace. 다시 설치했습니다. A few months ago. 몇 개월 전에. 2, 3개월 전에 머플러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머플러를 갈았다고 그러죠. 아무서라도 머플러를 설치하다고 하고 머플러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That means we are ready. Already have your contact information on file. 그러면 2, 3개월 전에 와서 머플러를 갈았다고 그러면 That means 그 가른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We already have,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뭘? Your contact information, 당신을 접촉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에? On file, 파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당신의 접촉하는 그 정보를 이미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What's your license plate number? 그런데 이제 그 정보를 찾으려면은 정보를 뭘로 기록했겠습니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개 이름으로 쳐서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것은 고유에 뭐가 있으니까 그 번호판에 번호가 있죠.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가 있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왜냐면 그 컴퓨터에서 그 사람 정보를 찾으려면은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를 탁 치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여고에서 수순받은 그런 실적이 쫙 하니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ake for you. 이건 그 플레이트 넘버는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 같으면 뭐 39, 7824 그렇게 하다 요즘은 이제 뭘로 됐습니까? 세 자리로 됐죠. 차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123, 5, 그 다음에 뒤에는 네 자리. 0674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넘버가 되는데 이제 이 나라는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타이크 425라는 그런 플레이트 넘버 번호판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It's a blue pickup truck. 그것은 blue 파란색 pickup truck입니다. 그것은 파란색 pickup truck입니다. Perfect. 완전하단 말이죠. 완전히 그것만 알으면은 타이크 425만 알으면은 완전히 그 파일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퍼펙트라고 한 겁니다. If you have the keys, we'll get started. 만약에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if you have the key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we'll get started. 우리는 지금 정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키를 남겨봤겠죠.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이게 제일 정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가 어떤 경우에는 쫙 하니 밀려있기도 하고 어떤 때 재수될 때는 앞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몇 분이나 몇 시간 기다리면 다행이고요. 다음날 오십시오. 이틀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How long do you think?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수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미케넥이 We should have it ready.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It ready for you by 5. 5시까지 당신이 ready for you. 당신이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이죠. 5시까지 정비를 끝내겠습니다. 정비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We should라는 건 자기들이 뭐 그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는 5시까지는 이것을 정비를 끝내야 됩니다. I'll call you when it's ready. 준비가 되면은 뭘? 당신이 갈 준비가 되면은 I'll call you.
제가 그걸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부르는 건 뭐예요? 뭐 이름을 부르든지 플레이트 넘버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량 서비스를 받겠죠. 차량 서비스를 받는데, 자, 이 다이얼로그를 연습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앞에 여러 번 했죠. pair, 쌍, partner, 짝. 짝을 이루어서 뭐라고? 롤플레이, 역할놀이를 게임하듯이 자기가 커스터머가 되고 자기 작은 메케닉이 돼서 이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바꿔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listening practice 되고 speaking practice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이걸 소리내서 자꾸 읽으려고 그러면은 자기의 의지가 아주 굳건하지 않은 한, 이게 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나 둘이 이렇게 게임 하듯이, 연극 하듯이, 롤플레이 하듯이 하면은 훨씬 공부가 좀 재밌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런 롤플레이라는 파트너가 한번 돼볼 테니까 저하고 한번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것을 연습하도록 해보십시다. 우선 제가 커스터머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메케닉이 되십시오. 차 수선원은 수선공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번 다이얼로그는 좀 단순하죠? 앞에 했던 것들보다 좀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와서 묻습니다. Do you have time to look at my car? Do you have time to look at my car? 그 비다 problem 하셨죠? 예. I need new brakes. They are squeaking badly. 'I'm not sure. It's also due for an oil change. 'Yes, I had my muffler replaced a few months ago. 4-5 is a blue pickup truck.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Yeah, 좀 단순하죠? 그럼 제가 이제 미케닉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되어보십시오. 자, 커스터머 물어보시죠. Do you? Sure.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Okay. Is it your front or rear brake? No problem. I'll take a look at it right now. 이렇게 해야 됩니다. I'll take a look at it right now. Have you been here before? 오케이. That means we already have your contact information on file. What's your license plate number? Perfect. If you have the keys, we'll get started. We should have it ready for you by 5 o'clock. I'll call you when it's ready.
자, 이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뭘 고치러 갈때 언제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맨날 브레이크만 갈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데는 머플러 갈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엔진 오일도 간다고 그랬는데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어떤 데는 전조등이 고장이 나서 그렇고, 그렇죠? 어떤 때는 펑크가 나서 가고,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를 조금씩 바꿔서 거기에 맞는 그런 표현을 집어넣기 위해서 소위 스피킹 프랙티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스피킹 프랙티스를 할때그 각각의 표현이 이 다이얼로그에 어디에 피팅이 되는지, 어디에 맞게 들어가는지를 갖다 생각해 가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number one,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제 기사가 그렇게 묻죠. 정비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묻죠. 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문제를 얘기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What brings you in today?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나요?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오게 했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나요? What can I do for you today? 오늘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다 같은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줄 그런 준비가 돼 있구나.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How can I help you? What brings you in today? What can I do for you today? 그러니까 I need new brakes 그랬죠? 브레이크를 갈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죠? It seems to be I need a break. 원래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이제 브레이크를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머플러 고장이 나면은 I need a new muffl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거기에 다른 부품들이 있으면 다른 부품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고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My car won't start. Won't start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뭐예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죠? 근데 제 차는 won't start.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시작하는 건 뭐예요? 시동을 거는 거죠.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것을 My car won't start라고 합니다. 시동이 안 걸립니다. My car won't start. I need an oil change. 오일을 교환해야 됩니다. I need an oil change. It's due. It's due라고 그랬죠. Due for an oil change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My car is making a loud sound. Loud sound. 제 차에서 뭐큰 소리가 납니다. 잡음이 난다고 그러죠? 큰 소리들이 납니다. 큰 잡음들이 납니다. 아까 스퀴킹 그랬죠? 그 U자 빠졌습니다. 스퀴킹. SQUEAKING. 스퀴킹. 삑삑 소리 나다 찍찍. 쥐가 찍찍하는 것도 스퀴킹이라고 그러고요.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 삑삑. 다양한 소리가 나죠? 그런 걸 갖다 스퀴킹이라고 그럽니다. 마이카 is making a loud sound. 같은 소리죠. My windshield wipers are broken. 와이퍼 앞에 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먼지나 그다음에 물 같은 것을 비 같은 걸 제거해 주는 걸 windshield wiper라고 그러죠. 이게 고장 났습니다. 와이퍼라고 한국말로도 와이퍼가 고장이 났습니다. broken. 이게 뭐 부러졌거나 고장이 났습니다. My air conditioner isn't working. 에어컨이 is not working.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돼요?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죠.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여름 에어컨 고장 나면 짜증 나겠죠?
Number three, is it your front or rear brake? Is your front or rear brake? 자, 앞입니까? 앞브레이크입니까? 뒷브레이크입니까? 맞죠? Is your front brake or rear brake를 그냥 줄여서 Is your front or rear brake라고 한 겁니다. 앞브레이크입니까? 뒷브레이크입니까? Is it your front or back end? 앞쪽 끝입니까? 뒤쪽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돌을 했다. 뭐 충돌을 했다고 그러면 어디 충돌을 했습니까? 앞쪽 끝에 범퍼겠죠? 뒤쪽 끝에 뒤쪽 범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s it your front or back end? 다음 is it the passenger or driver side? 이제 이건 앞뒤는 front or back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해야죠. 좌우를 하는데 우리나라 차는 운전석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그걸 driver side라고 합니다. 왼쪽을 left를 그 다음에 right side를 passenger side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조수석 사실은 그 운전석 옆에는 결혼 사람을 경우에는 그 와이프석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거기 타는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Is it left or right side?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영국 같은 데는 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왼쪽으로 다니니까요. 우리는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죠? 거기는 차가 왼쪽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Passenger, driver side라고 물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Is it left or right side?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보면 좋겠죠? Is it the food or trunk area? 자, 자동차 보면 앞에 엔진은 뭐로? 후드로 덮여 있고 뒤에는 뭘로 있고 트렁크가 있죠? 둘 다 열도록 되어 있죠? 트렁크도 열고 후드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후드 쪽입니까? 트렁크 쪽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Is it the food or trunk area?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 부분입니까? 뭐 지역까지는 할 거고 어디 부분입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푸드 쪽입니까? 트렁크 쪽입니까? Is it the food or trunk area?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Is it your front or rear brake? Is it your front or back end? Is it the passenger or driver side? Is it left or right side? Is it the food or trunk area? 4. It's also due for an oil change. Also 또한이 들어간 거죠. It is due 그렇습니다. It is due for an oil change. 오일 교환을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also라는 건 아까 뭘 하니까 브레이크도 갈고 또 이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also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하면은 it is due 하면 됩니다. also 빼고 is due for an oil change. 오일을 교환할 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은 5,000km마다 간달지 10,000km마다 간달지 오일 종류에 따라서 또 차량 종류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오일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교환을 하니까 그 교환을 시기가 됐다. 또는 이걸 갖다가 얼마를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왜냐면 자기가 타는 것은 대강 1년에 얼마를 타는지를 아니까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겠다.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겠다.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타야 3,000km밖에 안 타니까요. 한 2, 3년 타야 오일을 갖다 뭐 갈 정도 그렇게 별로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In this winter tire too. 야, 여름에는 스노우 타이어라고 있죠. 눈에서 잘 미끄러지 않는 그런 타이어. 그걸 winter tire, snow tire, winter tire라고 합니다. 자, 윈터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겨울용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It's also time to get the brakes checked. 자, 지금 브레이크를 체크할 때가 됐습니다.
브레이크를 체크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끼익끼익 소리가 안 나도 그 전에 브레이크를 체크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서 이번에는 브레이크도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미케닉에 가면은 우선 종합적으로 차를 한번 이렇게 차를 봐주십시오 하면은 뭣도 보고 이런 냉각수가 있는지 오일을 가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가 타이어의 바람은 적절한지 또 와이퍼는 작동하는지 라이트는 들어오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쭉 하니 건강 진단하듯이요 자동차를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커스텀하고 상의를 해서 교환을 하거나 바꾸거나 또는 뭘 채워넣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따라 했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It's also due for an oil change. In its winter tire too. It's also time to get the brake checked. Okay, number five.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건 자관 뭐 여러분 철저하게 틀림없이 외우십시오. 그냥 어렵지 않죠?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 오신 적 있는가요?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쓴다고 그러셨으니까요. 병원 가도 그렇고 약국 가도 그렇고 아니, 어떤 기록이 있는데 약국은 뭐 대개 프리스크립션이 의사가 해주니까 그 기록을 대개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러나 저건 그 처방이 가면 그 약국에서도 스캔을 해서 기록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약을 갖다 먹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록 방문자가 기록을 백화점 가도 그렇죠. 백화점 가도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꼭 물어보는 겁니다.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여기 처음 오시나요? 둘이 같은 얘기죠. 여기 와본 적이 있으면 처음 오질 않겠죠. Are you a regular customer? 정규 고객이신가요? 고객이신가요? 그러죠. 여기 고객이신가요? 고객이란 뭐예요? 단골이랄지 여기를 정해놓고 계속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regular customer라고 합니다. 단골. 여기에 정규 고객이신가요? 영어로는 정규 고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Have you been here before?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Are you a regular customer? Number 6. What's your license plate number? License plate number. 번호판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죠? 차량 번호가. 그럼 차량 번호는 플레이트 넘버도 있고 그 다음에 차대번호도 있습니다. 차대번호. 그 차의 엔진에 그 차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만 체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난을 당했다거나 하면은 왜 플레이트 넘버는 가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차 안에 있는 차대 넘버는 아주 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금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난당했을 때는 그런 넘버를 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뭘 앞뒤에 붙어 있는 플레이트 넘버를 보죠. What's your license plate number? 라이센스 없이도 이런 차를 갖고 얘기할 때는 What's your plate number 하면 됩니다. 번호판에 그 번호가 무엇입니까? What types of the vehicle is it? 그 다음에 차량 종류는 무엇입니까? 픽업입니까? 이런 보통 승용차는 세단이라고 그러죠? 세단입니까? 그렇죠? 차량 종류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What is the model? 차 모델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BMW 400입니다. 이게 차량 모델입니다. What year is your car? 그 다음에 몇 년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BMW 420도 2019년식도 있고 이 옛날 거 2010년식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우선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지,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모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생산년도 있죠. 생산년도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딱하니 그 차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악을 하는 것은 뭘할 때,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걸 처음에 다 입력시켜 놓고 플레이트 넘버 말으면은 다음에 딱하니 플레이트 넘버만 치면은 뭐가 이것들이 딱 떠오릅니다. 적적.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What's your license plate number? What type of the vehicle is it? What's the model? What year is your car? 네, number seven.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이것도, 이건 고객이 꼭 물어보는 그런 말이니까, Have you been here before? 같이. 이거 틀림없이 외쳐야 됩니다.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이건 이제, Do you think 네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냥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려면 뭐라고 해요? How long it will take? How long it will take? 이렇게 간단히 물어봐도 됩니다. How long it will take?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고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걸릴까요? 해도 뭐 그렇게 루드하지 않습니다. 좀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When will the work be completed? 언제 작업이 완료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런 브레이크를 가는 작업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오일도 가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언제 끝날까요? How long is the ride to the city center? 이건 이제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How long이라는 걸 연습하려고 그런 겁니다. How long is the ride to the city center? 자, 이 도시 중심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요? How long is the ride? 차 타고 얼마나 가야 되는가요? 차량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걸어서 5 minute walk, 걸어서 5분, 그렇죠? 그 다음에 5 minutes ride, 5 minutes ride, 5 minutes drive, ride, drive. 그러니까 차량으로 5분. 이렇게 서양에서는 어떤 거리를 얘기를 할 때, 차로 가면 몇 분이 걸리는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alf an hour walk, 30분 걷는 거리, 그 다음에, 10 minutes drive, 10 minutes ride, 10분, 차량으로 10분 가는 거리,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두 가지 표현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When will the work be completed? How long is the ride to the city center? Number 8. We should have it ready for you by 5. We should have it ready for you by 5. 5시까지는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It'll be ready by morning. 오전 중에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We'll have it for you in 15 minutes. 15분 뒤에 당신에게 가져다 두겠습니다. It should take about an hour. 약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갖다가 몇 시까지 해주겠습니다. 또는 오전, 오후, 내일, tomorrow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시간이 15분, 반시간, 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따라서 하십시오. We should have it ready for you by 5. It'll be ready by morning.
will have it for you in 15 minutes. It should take about an hour. 마지막으로 number 9. I'll call you when it's ready. 아, ready. 이제 뭘 ready냐면은 이 사람이 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비가 끝나면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We'll give you a call. 부르겠습니다. When we finished. 우리가 마치면은 우리가 작업을 마치면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We'll let you know. 당신이 알게 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When it's time to pick it up. 아, 이제 차를 갖다가 픽업은 가서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요. 차가 가져갈 시간이 차를 가져가실 시간이 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따라합시다. I'll call you when it's ready. We'll give you a call when we are finished. 여기도 We'll give you a call when we are finished. 이렇게 쭉 한 얘기를 하지 않죠? 어떻게? We'll give you a call when we are finished. 이렇게 call 앞에 잠깐 쉬는 것 같죠? We'll let you know.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et you know when it's time to pick it up. 자, 이 스피킹 연습을 한 것을 다이알로그의 각 부분에 적합한 것을 여러분이 대치해서 끼워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완전한 그 카 리페어링 서비스를 받는 영어 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Have you been here before? Is it first time here? 이런 것 같이 꼭 쓰는 것은 뭐 틀림없이 외시고요. 나머지 것은 여기서 머플러가 그건 부품 이름만 알면 됩니다. I need a new brake. I need new muffler. I need a new windshield wiper. I need a new tire. I need lamp. 램프가 고장이 났으면 램프. 그렇죠? 만약에 의자를 갈고 싶으면 I need a new car seat. 차량 의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부품 이름만 말하면 파트 부품의 이름을 말하면은 가서 그런 기사한테 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품들의 이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그 기사가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기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listening practice를 하겠습니다. listening practice는 어떻게 하는가 앞에서 많이 해보셨죠? 이건 여러분이 다이얼로그 내용을 다 줄줄 외울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이얼로그 중에서 한 어떤 부분을 비워놓고 내가 주거니 읽고 그 빈자리를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빈자리에 적절한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완성시키는 연습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 보고 그 빈자리를 빼놓고 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빈자리를 채워서 이런 문장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또 둘이 바꿔서 오면 되죠. 바꿔서 오고 여러분이 이걸 갖다 빈자리를 도와가면서 읽으면은 여러분 파트너는 거기에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자,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빈자리를 제가 뭐 가끔 블라블라 그러죠. 블라블라는 빈자리에 어쩌고저쩌고 뭐뭐 등등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것을 빈자리 가로로 놓고 또는 이건 밑줄로 쳤죠. 밑줄로 놓고 거기에 적당한 말을 넣도록 한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걸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용을 듣고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우선은 이걸 보십시오. 이 다이얼로그 빈자리까지 있는 이 다이얼로그를 보시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한두 번 연습하면 이제 쉽겠죠? 그러면 다이얼로그를 보시지 마시고 듣고 연습을 하십시오. 자, 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time to look at my car? 내 차 좀 봐줄 시간 있어요? Sure. 아, 물론이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I need a new mower. They are squeaking.
여기처럼 U자가 있습니다. squeaking badly. 아주 심하게 소리가 납니다. 심하게 잡음이 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어디에서 지금? 브레이크의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 I need a new brake. I need a new brakes죠. New brakes. 브레이크는 몇 개가? 네 개가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에 다 달려 있을 거니까요. Okay. Is it your front or 앞? 뒤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Back이라고도 하지만은 back보다는 되게 뭐라고 쓴다? 뒤쪽에, 후방에. front는 전방에 그러고, 그 다음에 후방에 할 때는 back이라고, back은 뒤에죠, 뒤에. 후방에 할 때는 rear brakes라고 합니다. Is it your front or rear brakes? I'm not sure. 잘 모릅니다.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 나는지. 왜냐면 운전하면서 그걸 들으니까 끽 소리만 들리지, 앞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뒤쪽인지 잘 알 수는 없으니까요. It's also due for an, 뭘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For an oil change. 오일을 갖다 갈 때가 됐다고 그랬죠? 오일을 갈 때가 됐습니다. No problem. 걱정 마십시오. I'll look at it right now. 또는 look at it 할 것이 아니라 뭐, I'll check right now. I'll check right now. 하겠죠?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Yes, I had my mud replaced a few months ago. 2-3개월 전에 무엇을 replace 했다고? 뭘 다시 설치했어요? My 소음 제거기죠? Muffler. My muffler replaced a few months ago. 그랬죠? Okay, 좋습니다. 몇 개월 전에 왔다고 그러면은 that means 그것은 we already have your contact information on file. 당신에 관한 정보가, 당신을 접촉하는 정보가, 그러네, 당신에 관한 정보겠죠. 뭔 일이 있으면 그리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이미 파일로 우리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는 얘기죠. What's your MUD number? 무엇을 물어봐야, 뭘 알아야 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선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똑같은 이름이 많아가지고, 또 생년월일까지 체크를 해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김복동입니다 하면은, 김복동.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하면. 이미자가 뭐 한둘이 아니니까요. 어떤 경우는 같은 지역에 두 사람이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몇 년생, 생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생 이미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이름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차량 번호, 차량 번호 파는 고유원 넘버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뭐라고? What's your license plate number라고 그랬죠? License plate number.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Tike 45 그러든지 TIKE 45든지요. It's a blue, 파란색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요? Blue pickup, pickup이라고 그랬죠? Perfect, 좋습니다. If you have the what,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we'll get started.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우선 차를 뭐 시동을 걸고 어디 수선한 데로 옮기고 해야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가 있죠. If you have the keys, 열쇠를 주시면은 we'll get started.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꼭 외우셔야 될 거죠. How long it'll take? 또는 how long do you think it'll take? 됐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We should have it read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몇 시까지? 5시까지. 예. I'll call you when it's ready. 다 되면은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파트너하고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은 봐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은 보지 말고 정말 listen 듣고 그 빈 곳을 채워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review 이건 복습인데요. Listen and answer 여러 번 해보셨죠? 다이얼로그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내용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분이 다이얼로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입이 줄줄 외워서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은 듣고 답하십시오. 아직 그걸 연습을 충분히 못했다고 그러면 보고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답변할 때 이런 대화를 할 때 답변은 문장으로 길게 만들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짧은 문장으로 단답이랄지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읽고 답하시오 답을 종이에다 쓰시오 할 때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길게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좀 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y does the customer need a mechanic? 왜 그 고객이 이런 기사가 정비사가 필요한가요? 그럼 왜 필요해요? 그럼 customer needs a new brakes 그랬죠? 그 고객이 뭐로 브레이크 갈러 왔죠? 브레이크 갈러. 그래 커스터머는 뭐가 뭘 필요해요? needs brakes 그랬죠? 그 다음에 what regular maintenance does the car also need? 그 다음에 이런 정규적인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는데 오일을 갈거나 그렇죠? 오일 같은 거 갈 때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오거나 또는 마일 얼마 몇 킬로를 탄 다음에 오거나 이렇게 정기적인 유지보수원은 그런 게 필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뭐 It's also due 그랬죠? It's also due for an oil change. 오일을 교환을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y does the customer not have to provide her contact number? 지금 이 고객이 여자이니까 허라고 그랬죠? 예, 고객이 Why does the customer 고객이 not have to provide 제공할 필요가 없는가요? Her contact number 그에 관한 정보, 접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가요? 왜 그러죠? It's already on file. It's already on file. Why? Because she has visited here before. 여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뭘 왜 방문했습니까? She visited here 뭐라? To have replaced the muffler a few months ago 그랬죠? 한 2, 3개월 전에 머플러를 교환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why는 because가 들어가야 됩니다. Because she visited here before. 그 여자가 여기를 전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What does the mechanic need in order to get started? 자, 이 정비사는, 기사는 get started.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What does the mechanic need? 뭘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뭘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정보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뭘 알려줘야 됐어요. 플레이트 넘버를 알아야죠.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 The mechanic needs license plate number in order to get started. 시작하기 전에 그 정보를 알아야 왜냐면 그 차량에 대한 그 수선은 정보를 쭉하니 봐야 과거에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또 브레이크 고장이 나서 왔는지도 모르죠? 왔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게 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머플러 지난번에 갈았는데 잘못 붙여가고 거기서 딸가닥 그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 컴퓨터 파일을 보기 위해서 뭘 요청합니까? License, he needs, license plate number. 그 다음에 how will the customer know when her car is ready? 자, 그 차량이 이제 가지고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걸 그건 바꿔 얘기하면은 정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떻게 알 거예요? Mechanic will call the customer. 그렇죠? Mechanic will call the customer when her car is ready. 차량이 다 정비되면은 그 정비사가 그 여자를 부를 겁니다. 부른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해서
전형적으로 갖는 이 다이얼로그의 그런 프랙티스를 다 했고, 이 다이얼로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리뷰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건 매칭을 하는 건데요. 왜냐, 정비소가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기사가 묻는 게 있죠? 기사가 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커스터머가 답변하는 게 있습니다. 답변하는 거. 그럼 무엇을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가를 서로 연결을 1, 2, 3, 4, 5하고, A, B, C, D, E하고 연결을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뭐,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쭉 훑어봐야죠. 1, 2, 3, 4 먼저 하겠습니다. What brings you in today? What brings you in today? 뭔 일이었습니까? What's the problem이었죠?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오게 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랬죠? 왜 오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고장나서 뭘 고치러 왔다고 그러겠죠? 오른쪽에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건 이미 오셨죠? 여기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아니면 뭐겠어요? Yes 아니면 No겠죠? 그러니까 Yes, No라는 그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How long do you think it'll take? 이것도 여러분 외웠죠? How long do you think 없이 How long it'll take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How long do you think it'll take?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보나마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몇 시까지 해준달지 또는 몇 분이 걸린달지 몇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답이 있겠죠? 그 다음에 What model is your car? 차의 모델이 뭡니까? 그러면 차의 모델은 대개 뭐 번호 같은 게 있죠? 뭐 번호, 몇 번 뭐는 식으로요. 그리고 대개 SE 뭐랄지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의 번호들이 있습니다. 모델의 번호들. 그 다음에 Is the noise coming from the rear or front? 자, 그 잡음이 앞쪽에서 납니까? 뒤쪽에서 납니까? 그럼 보나마나 뭐예요? 앞쪽에서 나거나 뒤쪽에서 나거나 아니 가운데 쪽에서 나거나 이런 답변이 있겠죠? 그럼 봅시다. It's an X1. X1은 뭐의 이름입니까? 모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BMW X1. 그 다음에 지금 현대에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면 현대 소나타 X1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 번호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됐죠? 그건 뭐에 대한 답입니까? What model is your car에 대한 답변입니다. 4번호고 A번호고. 그 다음에 Yes, I had my muffler replaced last year. 작년에 머플러를 교환했습니다. Yes, 그랬으니까 앞에서는 뭐겠어요? Yes, No를 물어봤겠죠. Yes도 답변할 수 있는 걸 물어봤겠죠? 뭐라 했어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그랬죠? Have you been here before? 여기 오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와갖고 머플러 갈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 다음에 I think it's coming from the middle. 내 생각에는 가운데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뭘 물어봤습니까? 앞에서 나느냐? 뒤에서는 앞쪽이냐? 뒤쪽이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가운데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Coming from rear or front 그랬죠? No, it's from the middle. 가운데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 need an oil change. 오일 교환해야 됩니다. 그럼 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기 와 있냐? 뭐로 왔냐 그랬죠? What's the problem? 또 What brings you in today? 이렇게 하면 오일을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1번. 그 다음에 It should be ready in about an hour. 한 시간 정도 후에 정비가 끝날 겁니다. 당신이 가져갈 준비가 될 겁니다. 한 얘기니까 정비가 끝날 것입니다. 그럼 뭘 물어봤을 때 그랬어요? How long it'll take? 하고 물어봤을 때 또는 How long do you think it'll take? 물어봤을 때 It should be ready in about an hour. 반 시간이면 half an hour. 재수없게 5시간이면 5 hours. 또 심은 차량 고장 같으면은 after 2 days 이틀에 그렇죠? 그래서 how long it will take에 대한 답변은 it should be ready 어쩌고
그 다음에 it will be done. 이건 그렇게 done. 다 끝날 것입니다. by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겠다. half an hour가 걸리겠다. 또는 몇 시까지 끝내겠다.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섞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자동차를 수선하기 위해서 자동차 수선하는 그 샵에 가고 정비사하고 자동차 수선에 관한 그 다이얼로그를 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학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면은 자동차 사게 됩니다. 미국 와서 자동차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이제 70년대 영국으로 국비유학을 갔는데, 70년대니까 지금 뭐 몇십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런,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이 영국 가서 차를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나라가 적죠? 나라가 적고, 그 다음에 public transportation, 이런, 공공, 그런 교통이, 버스 같은 게, 시내버스 같은 게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시내버스 같은 게 자주 없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필수적인 것이고, 차를 타다 보면은 우선 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뭘 접촉해 가지고 사고가 난달지 심하게 부딪혀갖고 차가 찌그러진달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는 인슈어런스 컴퍼니, 그건 보험회사에다 연락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접촉 사고가 나면 둘이 누가 잘했네 못했네 싸우려고 그러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딱히 접촉 사고가 나오면은 서로 어디에 자기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은 아, 차 안에 가서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 딱 사람들이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차를 정비소로 가져가죠. 미케닉을 정비소로 가져가서 정비소에서 기사가 이제 뭘 고쳐줍니까?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줍니다. 그때 오늘 배운 그런 다이얼로그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걸 연습해 두십시오. 자, 거의 다 이제 이런 에브리데이 다이얼로그가 끝나가는데, 앞으로 몇 개만 더 하면은 42개의 장면에 그런 다이얼로그가 다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